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할렐루야.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심장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평강의 두근거림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삶으로 지치고 힘든 여러분의 마음이 주 안에서 은혜가 풍성한 마음으로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요, 바울은 우리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만드셨다는 말은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하는데, 이 단어에서 영어의 시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시. 즉,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쓰신 하나의 시, 주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작품. 나라는 작품을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은 무려 100조 개의 세포를 사용하시고 25조 개의 적혈구, 250억 개의 백혈구가 사용되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제가 쌍둥이 엄마잖아요. 제종 목사, 원종 집사가 똑같은 데 하나도 없어. 비슷하지. 걔들은 성품도 달라요.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심지어 지문도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각 사람의 독특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창조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독특한 작품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작품다운 삶을 살기 원하시는 기대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 하면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염려, 시험과 고난의 파도를 겪으면서 모든 아름다운 비전과 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일들, 끊임없이 끊임없는 전쟁과 홍수와 폭우,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안전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사단은 우리 삶 속에 불신의 구멍을 내어서 항아리에서 물이 새어나가듯이 우리 안에서 자녀의 권세와 평강을 새어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작품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우리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오늘이 은혜 받을 때요, 바로 오늘이 은혜로 회복될 때요, 사단의 역사에서 두려움과 그 염려 속에서 구원을 받을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시간 경험해야 하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찾아오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뭐가? 찾아오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오늘 본문 1절은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바다 어디에서?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에 도착했습니다. 이 당시 거라사는 이방인들이 거하는 도시로서 이들은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돼지를 기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은 자녀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귀신에 사로잡힌 한 불쌍한 영혼을 바라보셨습니다. 주님의 자녀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귀신에 사로잡힌 한 불쌍한 영혼을 주님이 쫙 바라보셨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라. 이 사람은요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더럽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카달토스라고 하는데 불순하다, 더럽다, 깨끗이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이 사람의 육신을 사로잡고 힘과 감정과 욕망의 근원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생각도 사로잡고 감정도 사로잡고 그 육신을 사로잡고 있어요. 이 사람은 죽음의 자리인 무덤에 거하면서 돌로 자기를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제가 40명을 지축해서 드리고 있을 때 면도칼로요 자기 몸을 아주 톡하게 다 급니다. 다 그만 피가 막 나와요. 그래도 끝까지 여기서부터 발뚝까지 건드리질 못해요. 자기 몸을 상하게 해요.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의 폭력적인 행동을 제어하려고 사슬을 메어도 사단의 강한 힘으로 그 사슬을 끊어버립니다. 쇠고랑도 끊어버려요.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인간의 현존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현존. 하나님의 손에서 지음을 받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갈 때 세상에 속해 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이 우리를 포기해도 우리 주님은 자녀된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시사 우리를 품어주시고 쓰린 마음을 만져주시사 회복시켜주시기를 원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리를 굽히신다는 거예요.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허리를 굽히시는 겁니다. 은혜란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에게 여호와의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누굴 믿으신다? 여러분을 믿어준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상을 잃어버리고 세상이라는 무덤에 거하며 죄라는 돌로 나를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믿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내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을 믿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나를 믿어주시사 은혜를 베푸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도 중심으로 믿으십시오. 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시작. 아멘. 중심으로 믿으세요. 믿으세요. 안 믿어준대. 안 믿어준대. 안 믿어준다고 자꾸 그 입으로 고백하게 되면은 안 믿어줘요. 그런데 안 믿어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하고, 아이, 저는 하나님이 안 믿어줘요 고백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안 믿어줘도 믿는다고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안 믿어진다는 말보다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계속 하나님 앞에 고백해보세요. 하나님이 들으시든 안 들으시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 안 믿습니다 보다도 하나님 믿습니다가 더 좋겠죠. 자, 하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나를 믿어주시사 은혜를 베푸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도 중심으로 믿읍시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요, 나를 믿어주신 주님께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주께서 오늘 나에게 은혜로 찾아오시고 나를 고쳐주실 것을 정말 믿어야 합니다. 정말 믿어야 돼요. 질병만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이 못된 마음도 고쳐줘.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고쳐주실 것을 정말 믿읍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나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들려. 그렇게 시시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게. 시작. 주님, 나를 믿어주셔서. 나의 내 마른 심령에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내 삶을 고쳐주옵소서.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험해야 하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본질을 회복시키는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뭐를? 본질을 회복시키는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한 사람의 영혼을 붙잡고 있던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봤어요. 그리고 은혜로 다가오신 성자 하나님 권세 앞에 그는 무릎을 꿇고 절하고 있습니다. 악한 귀신들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위대한 권능으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큰 소리로 예수님의 신적인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를 방어하려고 했습니다. 야, 막 귀신 역사하면요, 달달달달 성경을 외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와, 엄청나다.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상대자의 전체 이름을 알면 그 사람에 대한 지배력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예수님을 이겨보려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단의 도전 앞에 예수님이 하신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9절 말씀은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읍니다 하고 예수님은 귀신들의 이름을 물으셨고 귀신들은 그들이 군대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오히려 귀신들의 이름을 물으심으로써 귀신들의 지배권을 장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은혜로 찾아오셔서 오늘도 여러분 은혜로 여러분을 찾아오시사 우리 삶에서 역사하는 죄와 질병과 귀신이 하는 모든 역사의 본질을 드러내십니다. 사단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본질이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사단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유와 축복, 은혜의 열매를 빼앗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시편 91편 3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아멘. 새 사냥꾼이 올무를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동물을 사로잡아 죽이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덫에서 사망의 올무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살려주시기를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잡힌 자가 오늘 노임받는다. 묶인 자가 묶였던 것들이 다 끊어진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속이면서 거짓말하는데 절대로 우리 교회는 안 속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아멘하고 믿으세요. 새 사냥꾼이 올무를 두는 이유가 뭐예요? 동물을 사로잡아서 죽이기 위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그 덫에서 사망의 올무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살려주시기를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려주신다. 풀어주신다. 자유함을 주신다. 그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육신과 영혼을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없고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가난한 자, 사단에 포로된 자, 영적으로 눈물고 짓눌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라보세요. 이 시간 이 설교 말씀이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시작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숨겨진 제 찌꺼기까지 다 드러납니다. 주의 말씀이 강한 칼날같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찬 죄와 욕망의 고름을 찢으시고 도로내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는 시간 우리 영혼의 병든 곳을 드러내시고 불신의 고름을 짜내시사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에서 부흥을 방해하는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불러가라. 아멘. 성도 간의 하모니를 깨뜨리고 가정 안에서 염려를 주고 불신의 말을 하게 하는 사단아 떠나가라. 자,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 이날 이렇게 이 계획이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근데 이 계획을 해치는 거, 그 올라갈 단계에 여기에서 막 해치는 거야. 막 싸움이 일어나고 가정 불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제자리로 또 돌아가. 성도 간의 하모니를 깨뜨리고 가정 안에서 염려를 주고 불신의 말을 하게 하는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영과 육체의 질병을 주는 사단아 떠나가라. 아멘. 질병의 영은 떠나가라. 아멘. 아멘.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예수의 권세가 모든 귀신의 지배권을 장악하시고 아멘. 물리쳐 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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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더 크게 아멘. 주님은요 집 왜 비유에 사단을 강한 자에 예수님을 더 강한 자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단과 귀신의 세력을 강한 자라고 비유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의 정신과 감정, 육체와 삶을 송두리째 지배하고 고통과 파괴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꽁꽁 묶는 것이 사단과 귀신의 강점이에요. 대단합니다. 그게 귀신의 강점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 절대 물리칠 수 없는 영혼의 원수들을 주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물리쳐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을지어다. 성령, 성령, 성령의 권능으로만 물리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난 귀신도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 떠나가고 가난이 변해서 부자가 된다? 그냥 장난으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귀신이 부부간에 막
싸움판 만들고 자녀와 부모님 싸움판 만들고 그 성령 역사할 수 없잖아요. 성령이 강하게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고 성령 불같이 임하시면 가난막에 떠나가고 부유하심의 성령에 축복 임합니다. 할렐루야. 사업장도 안 된다고 궁주렁대지 말고 아멘. 내 안에 내 집에 성령의 불이 강하게 그래서 성령의 축복을 받을 쪼다. 그래야 해결돼요. 아멘. 그럼요. 그분은 천지 창조 때에 수면을 운행하시면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적인 능력을 보이셨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해와 달과 별을 움직이시면서 생명의 기운으로서 호흡하는 만물들을 붙드시고 유지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바닷가에서 물이 어느 경계선에 딱 하면은 그 위로 올라가지라. 야, 글쎄 나는 나무를 봐도 야, 이 나무를 어떻게 이렇게 지탱하고 있을까?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저는. 과학도 궁금하고 다 궁금해서 그걸 연구도 해보고 책도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다 주일날만 되면 성경 딱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는 거 이게 여러분의 힘이 아니에요. 성령님 인도하신다? 아멘. 자, 마음을 오늘 성령님 임하신다. 여러분 마음이 다 묶여있어. 슬퍼하면 귀신이 굉장히 좋아요. 낙심하면 귀신이 얼마나 역사하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불이 임한다. 아니 여러분 마음의 집에 오늘 성령님이 임하신다. 하나하나 다 드러나게 하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여러분을 묶고 있는 거 오늘 다 끊어져. 성령의 말씀을 받으세요. 말씀의 검으로 말씀의 가위로 다 잘라내고 묶인 것들이 그래서 마음이 자유하고 내 심령의 성령의 불로 인하여 내 자리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생명의 기운으로서 호흡하는 만물을 붙드시고 유지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은 귀신의 일을 멸망시키고 귀신의 고통받는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해방시키시고 고지 수에는 소멸하는 불같은 능력입니다. 오늘 받으실 저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뭐라고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시작.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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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성령님은 사단과 귀신에 대한 강한 분노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기뻐하신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손으로 친히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형상을 가진 사람을 파괴하는 귀신을 용서치 않으시고 징벌하고 쫓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님은 귀신 들린 영혼을 향해서 궁질로 가득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소멸하는 불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읍시다. 아주 굳게 믿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의 능력이 오늘도 나의 마음과 생각과 그 육체 가운데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주실 것임을 믿으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귀신 그 거짓의 영에 홀렸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 이름으로 그 영을 대적하여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물러가라. 아멘. 그럼 성령께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자, 화면 보고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신이 쫓겨나간 뒤에 그 집이 빈 것을 보고서 더 악한 귀신을 일곱을 데리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당장 귀신에게 노임받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거하시는 근본적인 영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영혼을 집에 비유하셨어요. 집이란 그 안에 거주자가 있을 때여야 진정한 의미가 있어요. 집을 변화두면 의미가 없어요. 사람이 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집이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뭐요? 집이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집은 집 주인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거나 있더라도 게으르고 지저분한 주인이라면 얼마나 지나지 않아서 쓰레기 쌓이고 구석엔 거미줄이 생기고 곰팡이가 펴서 결국엔 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거미줄도 있고 곰팡이도 있고 쓰레기도 있고 그러면서도 뭐 겉사람을 꾸미고 빼똑빼똑 그 속에는 그 더러운 지저분한 귀신이 역사하는 게 그 속에 있어요. 하지만 부지런하고 청결한 집 주인을 만나게 되면 오늘 영적으로 부지런할지어다. 그래서 청결한 집 주인을 만나게 되면 그 집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단장대에서 집으로서의 값어치를 제대로 빛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의 영혼의 집을 창조적인 고유한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각각의 집들을 지붕의 모양도 틀릴 것이고 위치도 틀릴 것이며 색상도 각각 틀릴 겁니다. 여러분 모양이야 어쨌든 중요한 건 누가 사느냐입니다. 누가 사느냐. 만약 여러분의 영혼의 집이 강도여 도적질 더러운 귀신에게 일부분을 침해당했거나 전체를 뺏겼든지 걱정 말고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소유해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선하고 부지런한 집주인이 되어주셔서 여러분과 저의 금이 가고 깨어진 벽과 기둥을 고쳐주셔서 이전보다 튼튼하게 하실 겁니다. 이전보다 더 튼튼하게 하실 겁니다. 죄와 귀신의 역사로 휘둘려서 쓴 뿌리와 쓴뿌리와 상한 감정으로 가득한 마음의 정원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맺는 정원으로 바꿔주실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 오늘 거룩의 영 능력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잡고 있는 귀신들이 물러가고 쫓겨난 자리마다 성령의 거룩한 전으로 세워주옵소서. 믿습니까?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지켜주십니다.